잘하시죠. 와! 아! 자, 드디어 스위브렉턴 되죠? 몇 년 만입니까 이게? 예? 모든 사람들이 원하던 그 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잘한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진짜? 정말? 내가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다른 영상에서. 아, 정말? 예. 하여튼 전 저한테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서 인사도 안 하고 저를 지금. 네, 맞아요. 차영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화자의 카메라죠. A6400이고요. 드디어 플립형 스크린이 됩니다. 오늘은 이 카메라를 한번 다 같이 알아볼까요? 인터뷰 주세요. 자, 지금 이 카메라가 핫한 이유가 뭘까? 이게 접혀서. 그렇죠. 근데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야. 플립스크린 드디어 되거든요. 이게 원래 소니에도 A5000이나 A5100이 플립스크린 됐었어요. 근데 걔네는 완전 보급형이고 핫슈가 없어요. 핫슈가 없고 마이크 단자가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고 A6000대 라인 있죠? A6000, 6300, 6500 걔네들은 핫슈도 있고 마이크 단자도 있어요. 6000 없지만 있는데 플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제발 6000 라인에 플립스크린 넣어달라, 아니면 A7 마크 3 뭐 이런 A7 라인에 플립스크린 넣어달라. 그런데 드디어 냈습니다.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와, 박수 칠만하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소니가 3년 만에 보급기를 냈어요. 보급기? 네, 원래 소니의 정책이 뭡니까? 뭐야? 원래 A7 시리즈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풀프레임 카메라예요. 풀프레임 미러리스 시장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는 플래그십을 투자하겠다, 많은 사진가 분들에게 좋은 카메라를 공급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3년 만에 보급기를 냈어요. 드디어 보급기 시장도 업그레이드 할 거다. 거기도 먹겠다. 보급기 시장이 사실 모든 카메라 시장 중 제일 커요. 아, 그래? 당연하죠. 너 보통 카메라 살 때 얼마 주고 사? 100만원, 150만원, 50만원 이쯤 되잖아. 근데 소니 카메라는 300 이렇게 돼요. 200, 300? 근데 얘는 좀 보급형으로 나왔다는 거지. 아, 이랬죠. 나 같은 사람한테 좋은 거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유인 거야. 이 카메라 109만원이에요. 바디만 109만원. 보급형이 맞나요? 맞아요. 근데 정확히 보급형은 아닌데 좀 약간 중급형이긴 한데 그래도 싼 거예요. 그래서 소니에게는 아주 전략적인 위치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거를 생각하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관. 외관은 A6300에서 바뀐 게 딱히 없어요. 똑같이 A6000대 라인 특징인 뷰파인더 들어가고요. 하슈 있고요. 플래시 있고요. 모드 다이얼 있고요. 모드 다이얼에는 딱 한 개 바뀌었는데 SNQ가 들어갔어요. SNQ 다이얼이 생겨서 빠르게 슬로우 모션을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엔 다이얼이 있고요. 온오프 버튼이 있고요. 커스텀 버튼, 셔터 옆에 있죠. 뭐 다 다른 게 없습니다. 딱 한 개 다른 게 있다면 따단 이거죠. 플립헤드 된다. 근데 이게 진짜 큰 장점인 거.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약간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순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자, 마이크 다 달았어요. 안 보이죠? 안 보이네요. 플립 LCD 가려버려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 너무 궁금해서 제가 소니 여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소니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LCD가 위로 있는 게 셀프 카메라를 찍을 때 조금 더 시선이 안 샌다. 자연스럽게. 네. 옆으로 LCD가 있는 것보다는 더 자연스러운 시선을 보여준다 라고 했어요. 밑보수. 믿고 보는 소니? 그런데 저는 솔직히 옆에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으면 약간 사시같이 이렇게 되죠. 그렇긴 한데 그럼 또 마이크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는 마이크도 쓰고 플립 LCD도 쓰려면은 따로 액세서리를 팔아요, 소니가. 영업하네? 따로 팔아요. 그래서 그걸 사야 합니다. A7 마크 3에 있던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92마소고요.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LCD가. 좋진 않고 터치가 됩니다. 그래서 터치를 해서 초점을 잡을 수 있어요. 그건 좋네요. 그리고 방진 방석된대요. 그립감은 약간 구려요. 한번 뒤집어볼래요? 조금 세죠? 전 괜찮은데요? 네, 전 좀 손이 커서 그래요. 아, 맞아요. 이 배터리에 대한 말이 많아요. 네. 이 배터리가 Z50을 쓰거든요. 이 다음 세대 배터리가 나왔어요, 소니는. Z100이라고 이거의 용량이 2.2배예요. 엄청 큰 배터리인데 걔는 10만원이에요. 그 큰 거 넣으면 무거워지고 이제 여분 배터리를 사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전 딱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6000대 라인 특징이 다이얼이 두 개가 있어요. 셔터 스피드랑 조리개를 빠르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보통 크롭 중급기들은 다 그렇게 되죠. 딱 작은 크기와 조작성이 좀 좋아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딱 미러리스의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카메라는 AF 부분에서 혁신이 있는 카메라예요. 뭐 AF 스펙으로는 뭐 콘트라스트 AF 점이 425개, 그리고 PDAF 소자가 425개라고 해요. 사실 이런 숫자 안 중요하죠? 네, 얼마나 빠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요.
소니가 이 A6400에서 처음 사용한 홍보 문구가 있어요. 그냥? 스피드 바이 AI. 스피드 바이 AI? 네. 인공지능이 스피드를 네. 컨트롤한다. 인공지능 때문에 스피드가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 들었을 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네. 원래 우리가 얼굴 인식이나 눈을 인식할 때 그거를 검출하는 방식이 패턴을 분석해서 검출하거나 뭐 거리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아니거나 얼굴이 아닌데 잡히는 게 있었어. 뭔지 알죠? 눈처럼 생겼구나? 얼굴처럼 생겼으면은? 네, 여드름 흉터. 네. 그런 거에 막 얼굴이다 이랬었는데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진짜 얼굴 몇만 개를 분석해서 진짜 얼굴을 찾아내는 기능을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스피드 바이 AI를 사용한다고 해요. 똑똑한 친구네? 네, 그래서 더 빨라졌다고 해요. 이번에 좀 좋은 기능이 한 개 들어갔는데 원래 IAF를 사용할 때 셔터 버튼이 아니라 뭐 가운데 버튼이나 다른 버튼을 한 개 지정해서 누른 상태에서 눌렀어야 되고 셔터를. 그런데 이제 반 셔터만 눌러도 IAF가 돼요. 그래서 셔터만 누르면은 IAF를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원래 있어야 될 기능이 나타나셨는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말이 있는데 리얼타임 AF라고 IAF나 얼굴 인식을 한 상태에서 얼굴이 사라져도 이렇게 트래킹을 알아서 합니다. 돌아봐요, 세영 씨. 보셨나요? 뒤로 돌아봐요. 연사를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갔죠. 다시 나갔다 들어와 봐요. 예, 네, 나갔죠? 다시 들어와요. 너무 빠르다, 야. 이것도 못 잡는단 말이야? 잡는데? 내가 빠른지 걔가 빠른지 해보자. 하나, 셋. 잡는다, 야. 다시 돌아봐요. 다시 반스톱만 눌렀는데도 IAF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뒤돌아도 됩니다. 아주, 아주 빨라졌는데요? 이건 좀 유의미한 수준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쳤네요. 그러니까요. 다시 뒤로 가봐요. 이거보다 더 좋아질 수가 있나? 거의 AF 점에서 뭐 깔 게 없네요. 이건 뭐 지금 현재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너무 빠르죠? 진짜 신기할 정도로 빨라. 네, 미친 놈들이 왼쪽 눈 잡을지 오른쪽 눈 잡을지도 가능해요. 오.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은 동물도 잡아요. 동물 눈 미쳤죠? 아 진짜. 야, 기술을 선도하죠. 진짜 우리가 로봇한테 잡아먹힐 때가 얼마 안 얼마 안 남았다. 네. 터치 스크린 돼서 터치도 돼요. 터치 그래프 잡을 수 있어요. 터치하면 트래킹도 되는 거지. 그 다음은 사진인데요. 얘는 APS-C 센서를 사용해요. 예. 크롭 센서라고 하면 돼요. 풀프레임 대비 1:1.5의 비율을 가진 센서고요. 2420만의 센서를 사용해요. 그리고 고전도성 구리 개선을 사용해서 아니 어렵지? 그냥 좋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A6300이나 2500도 있던 거예요.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하나 둘 셋. 저는 지금 연남동에 왔습니다. 하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봐요. 뭐 사진 스펙으로 깔 게 없네요. 잘 나와. 하나, 둘. 사실 거기 서봐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판 펼쳐야 돼요. 자, 노출을 한번 크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는 크롭바디 치고는 굉장히 준수한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IS 테스트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IS 테스트를 하려고 앞에 왔습니다. 찍어볼까요? 이 카메라는 A6000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사 속도가 그대로예요. 11연사. 자, 연사해볼게요. 하나, 둘, 셋. 움직여봐. 빠르죠? 11이 11개 사진을 찍는다는 게 아니라 11초를 찍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1초에 11장. 아, 아주 빠른 속도로 연사를 하고요. 버퍼 영향도 로우 플러스 JPG일 때 40장 정도 찍어요. 이 정도면 버퍼도 넉넉해요. 그리고 연사가 빠른데 방금 말했듯 AF도 빠르기 때문에 스포츠 사진이나 아이돌 찍사, 뭔지 알죠? 그럴 때 아예 불 켜고 11연사까지 해주면 끊임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아주 하모니가 좋은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기능인 오토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 우선 기능도 있고요. 이번에 추가된 기능인데, 원래 화이트 밸런스 오토로 하면은 연사하는 동안 화이트 밸런스가 바뀌어서 연사 처음 화이트 밸런스랑 연사 마지막 화이트 밸런스가 다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는 이번에 발 셔터를 누르면은 화이트 밸런스 오토일 때 잠깐 고정이 되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연사를 할 때 하는 동안 화이트 밸런스가 안 바뀌어요. 그런 사소한 편의 기능이 들어갔어요. 사소하지만 중요한 기능이죠. 정말 섬세하다. 그리고 무음 촬영도 돼요. 무음 촬영은 초당 8장까지 연사할 수 있어요. 한번 찍어볼래? 이걸 찍고 있어요 지금. 아예 소리가 안 나죠? 이게 전자셔터를 사용해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전자셔터를 써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은 사물이 조금 움직이거나 왜곡이 생기거나 실내에서 플리커가 많이 생겨요. 네, 플리커. 그래서 되도록 안 쓰는 게 좋은데 필요한 상황이 있지. 강의실이거나 그런 경우. 조용한 촬영을 켜면은 피처 프로파일이 적용이 안 돼요. 그걸 알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비트 로우 지원하고요. 14비트 로우면은 보정도 잘 되겠죠. 그리고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기능이 소프트 스킨 들어갔어요. 소프트 스킨 써볼까? 셀카 찍어보세요. 이거 셀카 되니까. 오, 멋있죠? 오, 소프트 스킨. 안 좋은 피부들이 밀렸죠? 보여요? 대박. 밀렸죠? 헐, 대박! 이렇게 소프트 스킨 기능을 사용해서 보정을 하지 않아도 얼굴을 밀 수 있습니다. 야. 이 기능 굉장히 중요하거든, 너한테. 맞지? 맞아. 중요하게 아, 생각하죠. 진짜 필요해. 그런 기능들이 들어갔다. 비둘기가 갑자기 날라오네. 이렇게 사진 부분에서도 딱히 깔 부분이 없어요. 뭐, 깔 부분 찾으면 뭐, 아직 전자셔터가 완벽하지 않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A6400의 단점은 따로 있어요. 무엇일까요? 근데 이게 A6400이 안 좋아서 생기는 단점이 아니야. 뭘까? 맞춰봐. 이게 속담 같은 게 있어요. 속담? 예. 소니 유저분들에게 유명하죠? 바로 소적소. 소적소. 어, 소니는 적을수록. 소니의 적은 소니다. 아,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왜냐면은 A6400이 정말 좋은 카메라거든요, 사실. 정말 좋은 카메라고 저도 3개 살 거예요. 3개 사서 차에 하나 두고 집에 하나 두고 회사에 하나 두고. 그런데 왜 이게 단점이 되냐? 소니는 카메라를 너무 잘 만들어요, 맞죠? 그래서 5년 전에 낸 카메라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A6000이라는 아주 좋은 녀석이 있거든요. 걔는 똑같이 2420만 와서 11연사 AF도 어느 정도 빨라요. 사실 사진만 생각해서는 2420만 화소를 사용하고 12연사도 사용하고 AF도 어느 정도 빠르면은 굳이 여기까지 와야 되나. 물론 이게 이미지 퀄리티가 좀 더 좋고 AF가 좀 더 좋고 버퍼가 좀 더 많겠죠. 그런데 이게 일반 사진 찍는 사람들에게 유의미한가, 이런 조금 좋은 기능들이 유의미한가는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사진을 찍을 때 내가 무엇을 찍을지 결정하는 건 렌즈가 결정하는 거예요. 바디가 결정하지 않아요. 어떤 걸 찍을 수 있는가, 이건. 그래서 같은 돈으로 A6000을 사고 렌즈를 더 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소니에 저거 소니다. 소적소.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소니는 그게 문제야. 모든 기술력을 한 번 다 넣었기 때문에 왜 머리... 미래의 자기를 공격해. 얘도 3년 뒤에 뭐 A6700 공격할걸? 아,
계속 최고의 기술력을 넣기 때문에 미래에 나를 공격하는 소니가 되는 거야. 그게 단점입니다, 여러분. 아, 소비자 우선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소비자 우선인데 자기를 위협하는 거죠. 사실 A7 마크 3도 너무 잘 나와서요. 다음 세대가 기대되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물론 이 카메라는 사진만 찍으려고 사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영상을 같이 찍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카메라. 그런데 사진만 생각했을 때는 A6000이라는 아주 거대한 녀석이 버티고 있어요. 사실 문제도 아닌데 다른 사람 내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소니가 우선인 게 문제예요. 자, 다음은 영상인데요. 이 카메라는 영상 기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스펙을 말하자면은 뭐 4K 30p, 4K 24p, 뭐 6K to 4K 해가지고 풀픽셀 인드라우 시키는 4K도 되고요. FHD 120프레임 되고요. 슬로우 모션 5배까지 들어가죠. 화질 미쳤어요. 화질 그냥 미쳤고요. 플립 HD가 되기 때문에 브이로그도 가능합니다. 4K 브이로그 되고요. 마이크 달리고요. 그냥 다 들어갔네. 네, 프로시 녹화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4K 30p일 때 크롭이 약간 돼요. 1.2배. 소니 카메라가 풀픽셀 인드라우에서 사용하는 게 24p만 사용해요. 30p는 안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크롭이 돼요. 그리고 드디어 소니가 내장 인터벌 촬영을 넣어줬어요. 인터벌 촬영? 네, 타임랩스를 찍을 수 있어요. 원래 안 됐거든요? 드디어 들어갔어요. 드디어. 타임랩스는 진짜 많이 찍거든요, 요새 사람들. 맞아, 진짜. 그래서 정말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4K 영상 좀 찍어볼까? 너 머리 왜 이렇게 산발이야,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강바람을 맞고. 화질에 대한 부분은 딱히 지적할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알던 소니 카메라 그대로고요. 좋죠? 다시 여기. 오, 좋아요. 영상 화질도 참 좋네요. 헬로? Hi, 모시모시. This is 4K video sample. With bundle lens. Okay. 예. 먹는 척 해봐요. 화질 so good. It's good. 근데 꽃? 너무 맛있다. 되게 정신없는 거 같아. 핸드폰 같은 스타일이야. 깔끔하죠? 축하합니다. 너무 행복해. 안녕 친구들. 아, 또 비교되게 또 잘 존달람이 옆에 또 이렇게. 안녕하세요. 진짜 멋졌다. 뭐라 했지? 누가 작다고 안 했어? 난 키가 작고 얼굴이 작겠지. 아니 잠깐만요. 그걸 찍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카메라가 울루 셔터가 좀 있대요. 테스트하려고 두 분을 세워 뒀습니다. 한번 흔들어 볼게요. 네. 우리 같이 움직이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살 하나도 안 늘리고 보니까 근육 붙는데요? 흔들리세요? 저 흔들려요. 아, 진짜요? 자, 줌을 하고 해볼게요. 에? 이게 뭐지? 성현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있거든요, 실제로. 뭐야, 너 움직여 지금. 뭐야, 왜 가만히 있어? 왜 움직여? 왜 가만히 있어? 아, 롤러셔터 좀 심하네요. 근데 이건 6300이나 6500도 그랬어요. 그래서 M3 쓰는 거죠. 근데 FHD는 안 그렇지 않을까? 아니요. FHD로 바꿔보자. 네. 어때? FHD는 안 그래요. 4K만 그런 거예요? 네. 역시. 브이로그 할 때 이면 안 되겠네. 그죠. 4K 브이로그 할 때. 야, 나 우리 지각했어. 어, 그니까. 민자 스텝. 롤링셔터를 위해서. 롤링셔터를 위해서. 어, 야, 빨리 가야 되는데. 어. 그리고 소니 미러리스로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큰 단점이 있었죠. 바로 발열 문제입니다. 4K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막 20분 촬영하면 꺼지고 30분 촬영하면 꺼지고 이랬었는데 이번 A6400에서는 발열 문제가 완화되었다고 소니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 상황은 실내 온도 22도, 그리고 4K 24p 비트레이트는 100Mbps로 세팅을 했고요. 1차 테스트에서는 29분을 촬영을 하면은 발열 때문에 꺼졌고요. 제가 그 다음날 다른 A6400으로 2차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때는 56분 정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발열 문제를 어느 정도 잡긴 했네요. 한 50분 넘게 이렇게 찍을 수 있으니까 확실히 나아졌죠. 그리고 4K를 56분 동안 촬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번에 A6400에서는 30분 촬영 제한이 풀렸습니다. 영상 촬영을 30분 이상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막 2시간 동안 강의 촬영이나 콘서트장 촬영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래 배터리가 2시간을 못 가요. 2시간을 못 가고 1시간 반 정도 가는데 A6400은 촬영 중에 충전을 마이크로 어핀을 꼽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문제에서도 약간 자유롭죠. 참 좋죠?
4K를 사용하시는 브이로거들이 생각하는 딱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 1번 4K 24p 되는가. 2번 가벼운가. 브이로그니까 두 개 다 통과. 3번 마이크 달리는가. 또 통과. 마이크 달리는가. 4번 LCD가 돌아가는가. 또 통과.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부합하는 카메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가 4K 브이로거들에게는 아주 많이 팔릴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살 거고요. 하나 주시나요? 아니요. 어, 세 개 산다며. 다 내 거지. 아니 세 개 사도 하나도 안 주는 게 이런. 네가 뭔데? 나? 오빠 동생? 갑자기 동생 생겼네. 형 브이로그 찍어볼래? 안녕하세요, 달달사영입니다. 이렇게 4K 24p로 브이로그 촬영이 되죠. LCD를 보면서. 그러네요. 지금 마이크를 안 쓰고 있는데 내장 마이크 성능 어때요? 모르겠죠? 네. 네, 들어볼 거예요 집에서 제가. 알겠습니다. 잘 되겠죠? 네. 소니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LCD를 보면서 말하면 좀 시선이 안 서나요? 여기 있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손떨림 방지가 없어요 얘가. 그나마 A6500이랑 차이 나는 게 손떨림 방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 빼고는 A6500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손톱방이 없어도 이 렌즈에 있어요. 렌즈? 렌즈에 손떨림 방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 걱정할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소니 카메라 6000대 라인이니까 피처 프로파일 돼요. S로그2, S로그3, 뭐 HLG, 뭐 시네3 다 됩니다. 완벽하죠? 브이로그 카메라로서 거의 완벽한 수준입니다. 아... 제가 아는 모든 4K 브이로그는 이 카메라를 살 거예요. 진짜? 안 사고 배길 수가 없어요. 얼음만 갖다 대면 되겠네. 그렇죠. 소니가 원래 크롬용 렌즈가 많이 없다고 까여요. 그런데 요즘은 또 서드파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영상용 렌즈가 뭐 부족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풀프레 렌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지금 현존하는 2019년 2월에는 브이로그 카메라로 거의 완벽하다. 다음 추가 기능으로는 뭐 와이파이 들어갑니다. 와이파이 들어가고요. 와이파이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옮길 수 있고 NFC가 돼요. 그래서 NFC가 되니까 터치하면은 스마트폰을 연결합니다. 근데 아이폰은 없어요. NFC가 쓰잘데기가 없네 나에게. 네, 그래서 JPG를 빠르게 옮길 수 있는데 요즘 또 로우파일 대세죠? 맞아. 근데 로우파일은 와이파이를 안 옮겨져요. 아니 요즘 아이패드에서 포토샵 되고 라이트룸 택진 다 되는데 로우파일 지원 안 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업데이트만 해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소니를 쓸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A6400 굉장히 핫한 카메라를 리뷰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진짜 영상 찍는 나 같은 사람으로서는 이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사진은? 사진도 좋은데? 사진도 12전사 되고 AF 검수 빠르고 화질 좋고 렌즈 많고 하지만 소접하고 그거밖에 기억 안 나지? 어. 이 카메라 누구에게 필요하냐? 1번 4K 브이로그다.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사세요. 대안이 없어요. 무조건 사야 되고요. 나는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싶다. 그런데 좀 고화질을 원한다. 사세요. 무조건 사세요. 안 살 이유가 없어요. 또 나는 스포츠 사진이나 아이돌을 찍고 싶다. 사세요. 사세요. AF 빠르고 12전사 되고 버퍼 크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여자친구나 남친구 이쁘게 찍고 싶다. 가족의 모습들을 이쁘게 찍고 싶다. 다른 게 많아요. 다른 게 많아요. 굳이 이런 고스펙을 살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A6000이면 충분해요 사실. 이거 약간 A6000 예찬론자 아니신가요? 네,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 너무 그래? 좋다고. 어... 얘는 단점은 없지만 적이 좀 있어요. 소니다. 왜 웃어? 어? 여기까지 끝! 예. 아.